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 성경은 두껍고 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왜 타락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해결책인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증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저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주변 나라들까지 살려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과 복음 증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시간표와 상황 등에 따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을 그저 정기적인 스케줄 중 하나처럼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설교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참석하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기도하며 참석하는 예배는 아무, 상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속에 확 담겨지는 말씀이 있거나 최근에 질문하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확신있게 붙잡아지는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듣고자 할때 우리가 참고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 흐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 중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한 부분에만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의 주제, 전체 흐름과 맞는지 확인하며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각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때 강단 말씀은 매주 다른 주제로 선포되는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주한주 한주 쌓여가는 그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경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그 흐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먼저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 세상과 사단이 준 틀린 각인, 우리 체질들이 너무 많기에 한주한주 한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한 가지씩 변화되어가는 응답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이,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흐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내게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다른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연결지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일어나는 세간표가, 시간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먼 옛날에 기록된 성경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답으로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인들도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있는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미래가 확실히 보여지게 됩니다. 이방인, 어린이, 치유 이세 가지들이 있는 성전 렘런트에게 복음과 기도를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 등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미래로 믿어지고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와 맞아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흐름을 타다 보면 멀리 있는 것, 미래가 가까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이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떠나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응답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앞서 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이 천지도 창조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을 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영원한 증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강단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실천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각자 상황과 시간표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내적 증거가 부족,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확신이 넘쳐나길 기도하면 되고, 맥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금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어떻게 세밀히 인도받을지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으려는 자세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마음먹는 그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고해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사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